채색 씨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상담 글입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까 먼저 일찍 집에 귀가를 한 남편이죠. 새신랑 샤워를 마침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이 잠겨 있는데 화장실 앞을 보니까 이 채색 씨 눈에 무슨 털뭉치 같은 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뭘까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가발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안한 느낌이 확 들어오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마침 남편이 문을 탁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대머리더라는 거예요. 신랑도 채색 씨가 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아이 채색 씨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주저앉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배신감, 연애할 때도 얘기를 안 해주고 신혼여행 가는 그때도 얘기를 안 해주고 신혼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2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준 이 신랑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배신감, 그 신뢰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 못 살겠다. 아 그랬더니 신랑이 막 그냥 신부의 다리를 붙잡고 막 울면서 날 좀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 못 용서하겠다. 그 신혼 2개월이 된 채색 씨가 나 사기 결혼 당했다. 그래가지고는 인터넷에다가 조언을 구합니다. 해가지고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쫙 달린 겁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방송에서 보니까 그거 이혼 사유감이더라. 해도 된다. 좋은 변호사 구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니 남자들도 보니까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니 옛날 사진하고 지금 얼굴하고 다르더라. 그래가지고 이혼했다더라. 이런 글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중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그 댓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배신감이 크겠지만 남편의 사람 됨됨이 보고 결혼한 거 아닌가요? 용서해 주시고 머리카락 심어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라게 하는 식품들로 식단을 꾸며서 남편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잘 고민해 보세요. 단지 머리카락 숫자 모자란다고 이혼하면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라도 결혼하고 싶었던 그 남편을. 여러분 묻습니다. 이 결혼 정말 신부 말대로 사기 결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로 사기 결혼을 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상황이라는 거지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네가 다시 안전하게 고향 땅 돌아오기까지 너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800km에 이르는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까지의 길 동안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고 그럼으로써 외롭고 위험천만한 여정이 드디어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달프고 외로워도 우리 역시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안개가 가리운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 디뎌야 마땅한 그 발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내 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생 노정에서
평안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보십시오. 그 한 달 동안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했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가 땀을 흘렸던지 삼촌 아닙니까? 조카 아닙니까? 그냥 자기 집에 얹혀 사는 그 한 달 그냥 그렇게 야 이거 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나 비록 조카라 할지라도 너무 일 잘하니까 야곱에게 네 품삯을 정해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일구는 존재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유익을 끼치면 그 사람 환영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뭘 맡겨놔도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 사람은 자기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 그들은 칭찬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책만 받고 쫓겨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환경과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충성되고 착한 모습으로 최선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왕성의 가족분들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일터의 어떤 현장이든지 사업의 장소이든지 관계가 형성된 그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그곳에 이바지하고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존귀하게 높아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품삯을 정하라. 이 외삼촌의 말에 야곱이 대답을 하죠. 18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기서 레아 첫째 딸의 시력이 약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눈이 나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합니다. 눈에 총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명태 쉬어가는 눈처럼 그냥 그렇게 흐리멍텅 반짝반짝하질 못해요. 반짝반짝하지.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이나 렌즈가 없던 그 고대 사회에서 시력이 약하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자의 인생에서 남편도 도와야죠. 자식들 키워야죠. 일상생활에 최선 다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 생활에 큰 하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남자들이 바라볼 때에 눈에 총기가 없이 흐리멍텅하니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라헬 보세요. 얼굴 예쁩니다. 몸매 아름답습니다. 성격도 아버지의 양을 칠 정도로 아주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발랄한 그런 아가씨. 아마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이 라헬이 아니었을까? 첫 번째는 누굴까요?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라헬에게 푹 빠진 야곱 7년을 내가 무보수로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아내로 나에게 주세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빨래하지요, 일하지요, 양도 치지요, 자녀 키우지요, 가정을 돌보지요, 가문의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노동력입니다. 그러니 아내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 가문에 마땅한 지참금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일을 해서 지참금을 갚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섬기리이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바드,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7년을 섬기겠습니다. 7, 히브리의 관념으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가 삼촌 죽도록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헌신을 삼촌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일 잘합니다. 워낙 부지런합니다. 이런 야곱을 7년 동안 내가 공짜로 부려먹는다. 이거 주파 하나를 튕겨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입니다. 또한 이런 녀석이라면 내 딸 신세 걱정 앞으로 안 해도 되겠다. 꽁 먹고 알 먹고 하여튼 등등등등등등이에요. 그러니 냉큼 거래의 도장을 찍고자 합니다. 19절이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이 케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과 페닐, 에틸아민 뭐 이러한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화학작용으로 확 감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열정이 솟고 장애물도 뛰어넘고 소위 콩깍지가 다 껴버리는 거죠.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뭘 해도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한 2, 3년쯤 지나 보십시오. 그 호르몬이 이제는 다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느슨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감정도 식고 뜨거웠던 열정도 이제는 그냥 풀어져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귄 결혼 안 했어요. 오래 연인이던 커플들을 몇 년간의 커플 한번 보십시오. 제3자가 곁에서 보면 참신함이 없습니다. 신선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냥 하품을 하는데도 입 가리지도 않고 쫙쫙 하품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서로 익숙하니까 이제는 심지어는 남자가 좀 급하면 방구두 그 앞에서 푹푹 끼면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권태기와 같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다릅니다. 달라요. 라헬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7년의 세월이 며칠 지나는 것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KTX입니까? 아니면 여객기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함께 가는 방법. 그럼 부산이 뭡니까? 그냥 물 건너 다른 나라까지도 가고 싶은 거죠. 아무리 멀어도 너무너무 좋고 짧아 보이는 거지요. 7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7년 동안 야곱이 연애나 하면서 설렁설렁 일 그냥 대충대충 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를 추격하여 쫓아온 라반 삼촌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정말 뼈 빠져라 종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배우자를 뭐 그냥 결혼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어떻게 만나거나 뭐 돈과 학벌과 뭐 그냥 뭐 조건 같은 거 따져 가지고 이거 맞으면 딱 만난다 하는 뭐 그런 뭐 거래 비슷한 거. 아니 뭐 사랑이 밥 먹여줘, 돈이 밥 먹여주지. 아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곱처럼 뜨겁게 믿음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런 사랑.
안도현 씨의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이 그 몸을 장렬하게 태워서 구들장을 뜨끈뜨끈하게 덮이고 자기는 하얗게 산화해 갑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인생, 연탄재도 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헬을 향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쏟아부은 이 야곱의 사랑 얼마나 이거 귀한 겁니까? 라헬을 얻고자 고향 땅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발적 종의 상태로 묶어놓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런 야곱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랑받는 라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다른 남자가 안 보여요. 나를 위하여 자유를 구속하고 스스로 나를 위하여 고향 돌아가는 것도 포기하고 7년 동안 종노릇 다 하고 있는 이 야곱,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름은 야곱이여라. 이게 이제 시인이 아니어도 라헬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노래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사랑은 훗날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종된 육신을 입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결박되사 자유를 구속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며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이 바보같은 야곱의 사랑 보세요. 그 사랑 때문에 라헬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고백하는 여자가 되었듯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 있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화를 당하면 어떠나 해서 그러한 불안함 속에 공경하고 재물도 갖다 놓고 치성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모면하려고. 그러나 야곱의 사랑에 감격한 라헬이 야곱을 사랑하고 딴 남자에게 한눈을 절대로 팔지 못하듯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 그렇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 헌신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섬기는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자청해서 종노릇한 야곱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분명한 규정. 헌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헌신의 능력은 사랑에서 온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주변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나라고 하는 섭섭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냥 나 자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거리 지키면서 그냥 교회나 슬렁슬렁 다니고 주일 신자로만 그렇게 살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모멸감도 우리 때로는 겪을 때가 있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우리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와중에도 즐겁게 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몽골 지역의 쿠룬치라고 하는 사막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숲으로 변해버렸어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일본에 유학 중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어머니가 주저앉아 오래 슬퍼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딱 났어요. 아들이 했던 말, 엄마 나 사막에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꿈을 내가 이루리라. 그 내몽골 지역으로 쿠룬치 사막으로 갑니다. 중국에 있는 집과 병원 다 팔아가지고 재산 정리하고 거기 가가지고 한 그루씩 자기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저 어머니께서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이렇게 10년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무려 11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110만 그루. 뭐 여러분은 식목이라도 나무 안 심으면서 놀라지도 않으세요? 10년 동안 110만 그루.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주민들, 이웃들, 뭐 지인들이 우리도 돕자 해가지고 그 쿠룬치 사막에다가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 결국 10년 후에 사막이 저렇게 푸른 숲이 됐습니다. 저 어머니 있어요. 저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여러분 죽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엄청난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너무 높게 잡아서 못하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헌신이 의무적인 느낌이 돼버렸었습니까? 아, 이제는 의무가 돼버렸어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직분의 고리에 걸려가지고 거의 매달려 있는 듯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으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일본의 이 중년 부부부터 그 노년 부부 사이에 역시 일본은 빨리 나가요. 우리보다 더. 우리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자 따로 살다가 이 부부가 각자 따로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한 날에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봐 하고 그렇게 빠이빠이 하는 일본어로 소치콘이라고 하는 이 졸혼, 결혼 생활을 졸업했다. 이 졸혼, 소치콘이라고 하는 생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긋지긋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혹시 이 가운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아내에게 헌신하고 더 이상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이 이제 감동이 없습니다. 의무감입니다. 너무 힘든다.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그 아리따운 새색시 내 옆에 단상에 함께 세워서 주례 목사님에게 예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선언의 현장으로 다시 마음이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이었지, 그러면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결심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회복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곱의 7년이 찼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22절에서 25절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제가 이 현장을 한번 눈을 감고 영적으로 한번 신방을 가봤습니다. 막 결혼식이 막 그냥 왁자지껄한 그 동네 사람들 풍악을 울리며 끝났어요. 피로연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야곱은 빨리 사랑하는 라헬이 있는 그 신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꾸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손을 잡고는 이리 와. 너는 나의 이제는 사위야. 그러니 우리 장인과 사위 함께 우리 축배의 잔을 들자 하면서 자꾸만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그걸 마시고 알딸딸 약간 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라반의 친한 친구가 오더니, 나는 라반의 친구인데 너 나하고 포도주 한잔하자 하면서 큰 접시에 포도주를 담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잔을 마시다 보니까 야곱이 신방에 들어가는 때에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부축에 들어갑니다. 시커멓게 불 하나 없는 어두운 신방에 들어가 눕는 그 순간 야곱은 첫날 밤이고 뭐가 없어요.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황 속에서 그가 잠에서 깨었을 때 깜짝 놀라죠. 자기 옆에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눈에 총기가 없고 눈이 나빠가지고 늘 이렇게 찡그리면서 얼굴을 쳐다보는 레아가 거기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고 자초지정을 레아에게 들은 이 야곱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삼촌에게 뛰어갑니다. 아니 삼촌, 아니 장인어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죽어라 일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데 레아가 내 옆에 누워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사기 결혼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겁니까? 라반이 누굽니까? 유들유들한 사람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가 말해요. 26절에서 27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은 지나간 7년 동안 말한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라반은 하자 많은 불량품 딸 레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일 잘해서 밥 굶기지 않을 야곱에게 도매금으로 함께 번들로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라헬과도 신방을 차리려면 레아와도 의무적인 7일의 신방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을 주고 너는 이후로 7년을 또 나에게 아바드 종으로 섬겨야 한다. 야곱은 알아요. 지난 7년 동안 라반을 겪어봤습니다. 이 인간은 찔러도 피가 안 나는, 한마디로 사기꾼 뒤통수 치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합니다. 신방 7일을 채우고 그는 라헬과 신방을 드디어 차립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14년 종살이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삼촌에게 속은 채 울면서 보내는 그 황망한 7일 동안 과연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눈먼 아버지에게 음식 배불리 먹이고 포도주 거나하게 취하게 만들어 아버지 속였더니 나 역시 음식과 포도주에 취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신방에서 나도 제대로 속았구나. 또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속이자 했을 때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말을 따랐더니 내 아내가 된 레아 역시도 외삼촌 라반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한 것을 내가 생각하니 이게 다 내 죄 때문이구나. 자기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부터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 남도 아닌 자기의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에게 그렇게 속을 줄 그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고 마는 방법 중 자기가 썼던 방법 그대로 속이는 것, 또 왜 하고 마는 사람 중 혈육에게 속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이 라반, 외삼촌 라반,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그 우리 회자되는 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고 붙어가는 놈 위에 라반이 있다. 이게 라반이에요. 만약에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허를 찔리고 속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그가 과거에 형과 아버지의 속였던 그 죄 이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속임당하기까지는 들판에서 자기에게 나타나 축복하리라고 하신 베델의 하나님만 알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라 온 열방을 축복하게 될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조상이 필요하기에 야곱을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야곱은 속고 무너지는 인생 속에 조금씩 조금씩 회개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성화되는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룩한 민족을 이루는 일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야곱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무언가 참 믿음의 도와는 다른 세상적인 유혹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라반을 붙여주실 겁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실 겁니다. 목적은 한 가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거룩한 성도 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는 야곱의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요. 내가 악한 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살 다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날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구예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없애는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느끼게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넓혀주시든지 문제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래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수사를 가져올 최모 씨 가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마저도 좌지우지하고 20살짜리 어린 여자애가 돈도 실력이야. 아, 이런 비뚤어진 가치관을 거침없이 외치고 자기들이 그렇게 흥한 것처럼 막 자랑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오늘날도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법칙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얼마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사용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 선수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2008년도 9년 전에 베이징올림픽에서 4위를 했던 역도의 임정화 선수, 우리나라 선수 4위 메달권 박, 이 선수가 러시아 선수가 메달 박탈당하면서 3위로 올라서서 얼마 전에 9년 만에 동메달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또 런던에서 8위를 했던 역도의 김민재 선수가 그런저런 일 때문에 그 위에 있던 사람들 다 퇴출당하고 그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4위 했던 런던올림픽의 역도의 장미란 선수 이번에 동메달로 메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땀방울은 기쁨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부드럽게 갈아버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놔두는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행하며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손을 뻗쳐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면 하나님은 말로 못할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실 겁니다. 그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야곱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향도 있고 유불리도 있고 스스로 7년 동안 종노릇으로 자기 자신을 묶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주여 나도 한없는 사랑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자 야곱 그런데 속임수의 달인인 외삼촌 라반에게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 성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선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증명해드리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